신명기 1장은 모세의 설교가 기록됐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한 책으로서 신명기라는 뜻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는 레위기나 민수기와 같이 비슷한 율법적인 말씀들이 기록됐지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그 준비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의 설교가 기록됐는데,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동편에서 그 선포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네스바의 바네아까지는 열 하루 길이었다. 그열 하루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방황을 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또 바산 왕 옥을 쳐죽인 말씀에 순종하여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 또한 40년을 방황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오랜 시련과 역경을 통해 연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광야 모든 세대에서 출애굽 세대는 다 40년 동안 사라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재판장의 임명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수 없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하늘의 별과 같은 너희들을 이렇게 나 홀로 너희의 괴로운 일과 무거운 짐과 너희 다툼을 담당할 수 없어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어른으로 삼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으로 삼아서 너희의 모든 송사를 공정히 판결할 것이고 타국인에게도 할 것이고
재판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들은 내게로 돌려서 그 재판의 업무를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법과 군사적인 임무를 감당하게 하고 역할을 분담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지혜롭게 하고 또 순종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다시 한번 가네스 바네아에서 생겼던 가난 정탐 사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 정탐을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갔다 온 후에 결국 여호와의 명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불신앙에 떨어졌던 모든 자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소멸되고 인생의 지도자는 단순히 동료를 위해 선두에 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셨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34절 이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 싸우겠다고 올라갈 때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에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많은 어려움과 또 저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에 지나간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취하고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마지막 부탁과 설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다짐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때 형통한 길이 열리지만 불신앙의 삶은 고통과 저주와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